자, 오늘은 뭐 해야 되냐, 고려야? 오늘은 에이필라 가는 거를 알려드려. 야, 에이필라는 에이필라 커버 아니야? 담배빵, 씨. 뭐야, 일부러, 뭐. 일부러 만들었습니다. 어. 야, 어떻게 일부러 이렇게 하게 됩니까, 따야. 담배빵 제대로 내야죠? 담배를 얼마나 필라 알려줘야지, 필라. 어. 여기서 필라라는 건, 여기, 이 부분. 이게, 여기 에이필라라고 합니다, 에이필라. 일단 기둥 알려줘야죠. 여기 보이신 게 비필라. 저 끝에 보이는 게 C필라라. C필라. 네. 자, 우리는 뭐 작업할 건데? 오늘은 A필라. A필라 왜 바꾸는 거야, 이거? 커버. 담배빵. 야, 담배 얼마나? 참고로. 야, 담배 얼마나? 빵을 만들었습니다. 야, 담배 얼마나 핀 거 도대체? 응? 첫 번째로 차에 에어백이 장착된 차량은 에이필라에 저기 에어백이 있는 차량 이렇게 에어백이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없는 차들도 있습니다. 없는 차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천으로 다 메꿔져 있는데 이 차는 이제 에어백이 없는 거죠. 그럴 때는 그냥 무조건 뜯으면 되는데 에어백이 있는 차는 요 커버를 먼저 이렇게 제낀 후에 요 안에 피스가 있습니다. 피스. 피스 아니면 10mm로 돼 있는데. 야, 너 말 잘한다. 응? 응? 안 보여. 먼저 안에 있는 피스를 푸신 후 아이씨, 내 차지만 되게 안 뜯기네. 아, 담배 좀 앞에. 어우, 담배 빵이 이게 뭐야. 응? 참고로 빵을 만든 겁니다. 왜 나한테 뒤집어치우냐. 니가 해놓고 다. 그 다음에 여기 보이시는 고무를 잡아 당기시면 빠집니다. 이렇게. 그 후에 요령은 없고 그냥 무조건 당기시면 됩니다. 이런 게 없어. 손 깨끗해야지, 손이. 아. 조립할 때 손이 깨끗해야지, 조립할 때. 이렇게 떼신 후에, 요 밑에가 다 이렇게 키로 돼 있으니까 위로 이렇게 살짝 당기시면서 지그재그로 하시면 여기 빠집니다. 이게 이렇게. 원래 TG들이 초반에 나왔을 때 이렇게 안 빠졌어. 알지? 본드 작업들이 많이 돼 있어가지고 다 찢어졌었어. 필라 커버가. 빼실 때 주의하셔야 될 거는 요 중간에 키. 요 키가 요 구멍에 박히게 되는데 간혹 이 키가 부러지면서 여기 박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좀 난감하죠. 난감하지. 그 요 키를 몇 개 준비하신 후에 이제 작업을 하시는 게 낫습니다. 이거 심플이 나오는데 뭐. 자, 에어백 보여줘야지, 에어백. 여기 보이신 요게 에어백입니다. 사이드 에어백이지? 맞죠? 네. 야, 담배빵 봐, 담배빵. 제 동생이 담배를 엄청 피네요. 담배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해. 야, 어떻게 이렇게 담배빵을 이렇게 만들어놨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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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지 공안표. 동수석은 깨끗해요. 아주. 너무 깨끗한데? 이거 물건값이 만 몇천 원? 이만한 채 안 돼요. 그리고 이거 담배빵 말고도 예, 오래 쓰시다 보면 이게 얼룩 때가 많이 끼죠. 예, 잘 안 벗, 천이라서 때 끼면 집도 잘 안 벗겨지고 간단하게 바꿔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신품을 온 대로 바로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건이 도착했습니다. 신품을 열어봐야죠. 아, 참 이쁘게 싸왔다. 띠띠귀 띠. 쭉쭉 찢어주세요, 쭉쭉. 손 씻었어? 손 깨끗해? 깨끗합니다. 자, 요 주의할 점. 손만 깨끗하면 되지. 아, 이게, 요게 키가, 자, 요 키 보이시죠? 조그만 키가 있고, 하나 있고, 또 큰 키가 하나 있어요. 자, 신품에는 키가 또 달려 나오죠? 요 조그만 키가 잘 부러져요. 요 조그만 키가. 그리고, 위치. 그리고 요기도 그렇고, 요 위치가 있죠? 그렇지. 쭉 가시면은 이 부분에 자, 이 부분 회색이 이 부분에 껴지는 거예요. 자, 장착을 해봅시다.
일단 AP라고 하시니까 한번 장착해보겠습니다. 장착하실 때 주의점은, 주의점이라기보다는, 자, 멀리서 지금. 여기 보이시는 선, 원래 차에는 이게 선이 없습니다. 선에 있는 거는 지금 저희가 이제 블랙박스를 달았기 때문에 배선역이 연결되는 거고, 순정 차에는 이게 없습니다. 끼우실 때는 분해 역순으로 여기 보이신 요 키를 안으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요 밑에 구멍에 잘 맞추셔가지고 먼저 밀어 넣습니다. 홈이 있죠, 홈이. 편하실 거면 그리고 이렇게 데모, 됩니다. 데모도요. 선도 다시 한번 마무리 깔끔하게 쳐주시고. 긴장했냐? 왜 또 떠냐? 카메라 들이댔다고? 응? 긴장했어? 카메라 울렁증. 자,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깔끔하죠? 아까 또 동생 놈 담배빵과 금연에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피스가 박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잘못 박으시면 키가 부러지면 얘가 장착이 안 됩니다. 그 주의하세요. 잘했지? 자, 하나 더 서비스로, 서비스 아니 보너스로, 보너스로 하나 더 보여드려야지. 담배빵 제일 많이 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거 아까 에이필러도 있지만 이거 썬바이죠. 얘도 여기 하나 있네. 야, 여기까지 어떻게 담배빵을 내놨냐 너? 응? 이거는 지금 물건이 없어서 이거는 탈착 방법만 보여드릴게요. 그럼 뜯어볼까? 간혹 이게 많이 망가져가지고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자기가 내리지 않아도 혼자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 이제 살짝 완전 내려가거나 살짝 이렇게 걸쳐 있는 네. 경우에 옵션이 좋은 차죠. 자동으로 내려오고. 먼저 탈착 방법은 여기 보시면은 요 부분 이 D자 모양 키로 돼 있는데 요는 그냥 힘으로 빼시면 됩니다. 빼시고 내려오는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삼각형으로 된데 여기에 피스가 들어가는데 피스 아니면은 별렌치로 들어가는 게 많이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난 별렌치에 한 표. 별에 별게 다 들어가네. 크으, 참, 어디다 쓰냐, 너는. 여기 보이시면, 여기 보이시죠? 와, 별렌치 진짜. 아니, 자가 정비하기 좀 편하게, 볼트나 이런 거는 그냥, 피스면 피스, 10mm면 10mm 이렇게 해놓으면 얼마나 좋아. 그럼 자가 정비하시는 분들은, 저것 때문에, 이거 하나 때문에 별렌치를 꼭, 또 사셔야 되잖아. 그쵸. 그런 생각이 드시면, 직접 차를 만드시면 됩니다. 이런, 씨. 자. 일단 뜯어. 참고로 여기 그 안에 유리를 열게 되면 불이 들어오겠는데 이런 경우는 요 안에 배선이 들어갑니다. 배선도 잘 보셔야 돼요. 열심히 풀고 있습니다. 어, 그래 생각보다 잘 풀리네. 그 쩔은 것들도 있는데. 아, 참고로 요 볼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좀 그 모양이 좀 특수한 거라서 다른 볼트 끼시면 잘 안 맞아요. 커버가 덮이질 않습니다. 그치. 자, 작업 방법은 동승석과 운전석 다 동일합니다. 이 상태에서 조금 빼보시면, 아유, 잘 안 나오네요. 이렇게 배선이 나와 있습니다. 배선을 떼보시면, 여기 키가 있는데, 키를 먼저. 커넥터 버튼. 커넥터를 여기 누르시면, 아유. 손으로 누르면 잘 안 보이니까 여기 보이시죠? 여기 요거 요거를 탁 누르시면 이렇게 빠집니다. 그리고 탈착은 여기 끝입니다. 간단하지 뭐 이것도 간단하죠. 정말 간단해. 근데 아, 정말 간단한데 어? 진짜 생각해 봐봤네. 밸런치 껴버리면 밸런치 꼭 사야 되잖아 또. 어? 우리야 뭐 공과 많지 많이 있지만 이거 그냥 씨. 알겠다. 뭐,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맞는 거니까. 뭐, 말은 하지 않겠다. 아무튼, 이렇게 간단하죠? 작업 방법은? 이렇게. 그 다음에. 장착 방법은, 분해 역순으로, 처음에, 이제, 물건이 가장 왔을 경우. 얘도 손부터 씻어야지. 아, 손 씻고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키, 여기 뭐, 디귿자로 나와 있는, 아니, 볼록 켜놔 있는 부분을, 여기에 맞추는 겁니다. 이렇게요. 바뀔 리가 없지.
어차피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럼 그러지 않지. 딱 소리 날 때까지 끼워주신 후에 요 배선을 요 안쪽으로 몰아서 넣어주신 후에 여기 보이시면 여기 보여줘야 되는데 여기 보이시면 여기 안에 쇠로 된 틀이 있습니다. 거기에 껴주셔야 됩니다. 요 틀하고요. 그걸 뭐 밖을 밖에서 깰 수 있는 방법은 없어 그럼. 이 상태에서 볼트를 체결해 주시고. 아, 가나고 이거 작업 혼자서 작업하시다가 전동 드릴로 그냥 막 돌려서 오시는 분도 있어요. 피스로 된 경우 이제 밸런스가 아닌 그럼 나사서 망가져 버리면은 정말 빼도 박도 못해요 얘네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볼트가 참고로 이렇게 삼각형식으로 머리가 약간 없는 타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일반 볼트들은 머리가 크기 때문에 이 커버가 나중에 장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볼트는 주의해서 잘 장착해 주시고 역시 이 볼트 빨아내면 가제트 가제트가 가제트 같아. 맨날 손으로 전동 드라이버가 세 개나 있는데 언제나 손으로 꽉 조여주시고 커버를 잘 놓으신 다음에 누르시면 됩니다. 딱 소리 날 때까지. 턱 소리 나는데? 딱이 아니라? 듣는 사람에 따라 좀 틀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신 여기 키를 다시 넣어주시고 이제 확인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옵션 기능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이것도 있다. 그 간혹 가다가 차에 이상이 생겼을 때 여기 당혹스러워하지 마세요. 뭐 전화번호 어떻게 찾아야 되지? 그러면 내리시면은 대부분의 차량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고객센터, 뭐 여긴 자동차에 관한 모든 상담이 써 있네요. 각 제조사에서 그 가르쳐준 그 전화번호가 여기 다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 고속도로 교통정보까지, 교통제보까지. 참고하시면 돼요. 네, 참고하세요. 이거. 자, 작업이 끝났네요. 오늘 두 가지. 그리고 마지막 확인. 요 열을 때 불이 켜지는지 안 켜지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안 켜지면은 배선에 접촉불량 난 거니까 다시 뜯어야 됩니다. 종으로 나왔을 수도 있지? 아, 그렇죠. 아무튼 감사합니다. 자동차의 모든 것 카인맨입니다. 얘는 아 이분은 제 동생입니다. 같이 일하는 동생 중에 한 명. 네? 수고했어. 네, 퇴근합시다. 어? 그래, 퇴근해. 치맥 해줄까? 치맥? 치매 걸립니다. 가자, 집에.